잘 가거라. 고마운 녀석. 좀 빨리 좀 올라오지. 아야. 네, 안녕하시고 안녕하시고 또 안녕하셨습니까?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불꽃 다람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먼저 너무 늦게 찾아뵌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월 초부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는 바람에 심적으로 너무 심란해갖고 낚시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개인사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거시기 하고요. 암튼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서 다양한 아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5시인데요.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제빵어를 한번 때려보고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찐악으로 변신을 해갖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이빨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찌리박 시즌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제빵어는커녕 고등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된겨.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전갱이도 좋다.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오랜만에 손맛 좀 봅시다. 아이 시부래. 없는데요? 아이씨 하지 말까? 아이 힘들어 죽겠네. 아이씨 그냥 크릴 달까? 아이 우짜지. 시간은 자꾸 가고 고기는 안 나오고 미쳐버리겠네. 아 여기 지금 고등어도 없나봐요. 저쪽에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낚는 거 한 탱이를 못 봤어요. 아이 님이 힘들어갖고 못 해먹었어요. 딱 30분만 더 해보고 찐악으로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 밑에 개새끼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 그나저나 빨리 깨다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 언제 가냐. 아이씨, 너는 또 왜 안 나오냐. 아이씨 에이 안 한다, 안 해. 아이씨 오, 입질 오케이 오늘의 첫 수. 오씨 뭐냐 어 톡톡 치는데요. 뭐냐 도다리인가? 입질이 도다리 같았는데. 뭐야 아이씨 뭐야 에이씨.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양태예요. 양태. 아, 이제 잠깐 첫 수로 재수없게 양태 새끼가 올라왔네요. 아, 만지기도 싫은데. 아, 짜증나. 드디어 양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죽어라. 이씨. 지금 저기 반짝반짝지 보이시죠? 예,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뭐가 빨딱빨딱 뛰기는 하는데, 예, 입질을 전혀 안 하네요. 아무래도 저것까지만 하고 묶음추로 바꿔야지 될 것 같아요. 아 뭐가 살짝 건들기는 하는데 죽어라고 안 무네요. 아무래도 야낙은 통편집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아침에 삼치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뭐 잡았다. 우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지? 우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 이게 뭐지? 에럭인가? 아주 깨끗한 게 예쁘게 생겼죠.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고마운 녀석. 좀 빨리 좀 올라오지. 아야. 자,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빵어랑 삼치 낚시를 재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아씨. 딱 한 마리만 걸려라. 아, 이 정도면 한 마리 물만도 한데. 삼치가 안 들어왔나? 아이, 젠장아, 씨. 아이, 쇼파이트도 없는데요?
삼치가 안 들어왔나? 아, 다리 아파 죽겠네. 씨. 아, 이 짓거리 하려고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응? 이 미친 대기들, 제발 한 마리만 물어주라. 한 마리만 물어주라. 아, 오늘 낚시 완전히 똥망인데요. 삼치랑 제빵어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다시 재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스 시간이 다 돼갖고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